진짜 졸리네. 네, 자, 오랜만에. 아, 옛날 이런 거 찍은 거 되게 좋아했는데 한참 좀 멀어진 것 같아요. 지금 로댕입니다, 로댕. 심한 것만 해줘야 돼요. 아니야, 나는 무난하던데? 와, 대박이다. 와. 야, 저 학교에서 저거 진짜 태형이니까 살아남은 거다.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다. 사진이란 어려운 것이다.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? 그래. 근데 약간 이게 이름이 꺾어야 돼. 아, 오케이. 와우. 훌륭한데? 거의 그냥 여기는 위로 가고 여기는 밑으로 내려 가고 너 약간 어릴 때 되게 역동적이고 네. 되게 액티브한 그런 뭔가 포즈와 이런 걸로 찍어봤고요. 네. 그리고 유닛은 사실 뭐 태형의 얼굴에 이게 오른쪽은 맞대요.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 네. 약간 네. 셋 다 불쌍해 나와요. 생소한 컷으로 찍어봤어. 근데 뭐 되게 잘 나온 거 같아요. 아니 왜냐면 재밌었어요 사실. 네. 이런 걸 옛날에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. 네 맞아요. 약간 네. 뻔한 촬영보다는 이렇게 역동적이고 저희가 이제 늘 하던 것보다 조금 더 다른 촬영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서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. 에스콰이어 기대 많이 했어요. 에스콰이어 is on fire. 찍은 건가? 아 마치 비상하는 새 같은 걸? 바보의 세계는 신기한 것 같아.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. 일자잖아. 잘 안 보여. 왜 이렇게 됐지?
진영이 나랑 왜 이렇게 닮아 보이냐? 이런 뭔가 다양한 그리고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갇혀 있고 찍은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다른 컨셉 많이 해봤어, 그렇지? 패션 화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또 오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화보는 항상 이 뭔가 몸짓이라던가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과해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재밌는 거 많이 해본 것 같지만 평소에 옷 이렇게 잘 안 입는데 한번들은 이렇게 이런 모습들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에스카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좋아요, 파이팅!